보통 색상의 친구들은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다른 종류에 비해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희소성이 있는 종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편이죠. 300마리 중에 나올 수 있는 마리 수가 한 10마리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3%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새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얘가 문칙이거든요. 뺨이 달빛 색깔이라고 해서 문칙. 뺨의 털이 달빛색과 같은 문칙. 흔한 앵무새가 아니랍니다. 문칙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몇 마리가 없지만 외국에서도 몇 마리가 없어요. 흔하지는 않은 종류예요. 이쯤 되면 주인장과 함께하는 수많은 새들. 전체 가치가 궁금한데요. 그중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새는 무엇일까요? 희소 가치가 가장 높은 친구예요. 아, 지금 어깨 위에 있는 친구. 네.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인데. 어이구야. 귀하신 몸이에요. 아, 정말 귀한 친구네요. 몸처럼. 뭐 달라 보여요. 등덩어리예요. 야. 날아다니는 1,000만 원. 쭉 뻗은 자태가 말해줍니다. 저 귀한 몸이라고요. 어머. 귀하다는 새를 포함해 총 300마리의 새와 함께하는 주인장.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주인장, 과연 새들의 전체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 한 1억? 1억이요? 네. 주인장의 앵무새들의 가치 약 1억 원. 우연히 지인을 통해 입양받은 후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져 취미삼아 공부하며 알아갔던 앵무새. 열정과 노력을 쏟은 끝에 엄청난 가치로 성장한 주인장의 대박. 앞으로도 그의 발전이 잠시만요. 주인장의 직업을 잊고 있었네요. 맞아 맞아. 그림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직업을 가진 주인장. 하지만 그의 그림에도 앵무새는 빠지지 않는데요. 역시 자신의 반려조들을 그리며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키아 붓터치 초코. 색감으로서는 미술에 필요한 색감이라든지 자연적이지만 나타낼 수 있는 색감이 많아서 모델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주인장의 앵무새들은 그의 캔버스에 당당히 모델로 담겨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싶게 생겼어요. 또 모델이 좋네요. 그렇게 완성한 작품들도 앵무새 멋있다. 수만큼 다양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색감별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스케치도 뜨고 색감 표현도 하고 묘한 매력이 있어서 색감마다 이제 표현하는 재미가 좋아요. 두 번째 대박 포인트, 앵무새와의 교감으로 완성한 주인장의 작품. 자, 그럼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앵무새들도 그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성숙한 반려조 그런 문화가 발전되거나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